저도 딱 1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1분 질의 쓰는 겁니다. 어제 검찰 불기소 발표 이후 뉴스타파에서 긴급 방송 하셨던데, 4, 5년 취재를 하면서 어제 또 불기소 사태를 맞이하면서 본인의 소회를 1분간 좀 얘기해 주세요. 뭐 굉장히 허탈하다고 느꼈고요. 뭐 제가 유죄를 단정하고 취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 정황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. 증거나 정황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검찰은 그 모든 갈림길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. 그것은 검찰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 보여왔던 태도와는 크게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아까 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BBK 사건이 생각났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BBK도 도이치모터스도 머지않은 장래에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.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저는 자신 계십니까? 있습니다. 없습니까?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보 봉지욱 우리 참고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석하셔도